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 나오는데 단순암기 단원이고요. 단순암기가 외울 것도 많고 그래요. 많고 해마다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되고 최대로 많이 나올 때세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자, 협회 성격부터 시작합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이것도 시험 질문이에요. 41조 1항.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41조 2항입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이것도 법조문이고요. 그다음에 협회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해진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협회는 비영리 영리, 비영리 목적이겠죠. 그러니까 상법 X, 상법은 X. 그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거니까 사단법인, 재단법인 X 다 출제됩니다.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합니다. 동그라미 2번은 출제 안 됩니다. 협회는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있고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도 있고 그래요. 두개 있어요. 그게 있고 더 만들 수도 있어요. 가입할 의무도 없어요. 이런 건 시험에 묻지는 않아요. 참고하시면 되고. 이 협회에는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서 설립 절차도 출제가 됩니다. 설립 절차.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정관 작성, 창립총회, 설립 인가, 설립 등기. 네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이두줄 속에 다 들어있어요. 협회는 회원 300명 이상 발견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회원 300명 이상 발견되어 정관 작성하라. 그다음에 작성된 정관을 가지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장의 인가를 받아서 법인이니까 법인 설립 등기까지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런 문장이에요. 앞에 부분을 이렇게 내기도 했었어요.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300명 이상의 발기인이 요구된다. 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협회는 회원 300명 발기인 정관 작성하라. 그럼 작성된 정관을 가지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라. 국장의 인가 여기를 허가라고 무려 세 번이나 출제됐습니다. 허가 잘 적어두시고 설립인가, 설립인가, 설립인가 받아서 설립 등기에서 만들어지고요. 이 창립총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밑에 있습니다. 이 300명 발기인이 작성해 서명 날이라는 정관을 가지고 회원 600명 이상 출석한 창립총회, 아하, 창립총 600명이 모여야 되는구나. 여기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인가를 받는 거라는 얘기고. 아까 정관 작성 300명, 창립총회 더 많이 해야 되니까 600명. 그럼 600명은 골고루 와야 되는데요.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이, 나머지 광역시도 특별자치도는 각각 20명 이상은 모여야 된다. 골고루 구성돼야 돼요. 숫자 어떻게 외우냐면, 300, 정, 600, 창, 600은 100과 20 이렇게 외우면 돼요. 300정, 600창, 600, 120. 시작. 300정, 600창, 600, 120. 300정, 600창, 600은 120이다.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창립총회는 서울에서 300명 이상 회원이 참여해야 한다. X. 100명. 창립총회는 광역시에서 20명 이상 회원이 참여해야 한다. O.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각각 20명 이상이다. 이렇게 단순 암기 단원이에요. 설립 절차 보셨고, 자, 구성 되게 중요해요. 협회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도에는 지부, 각 시군구에는 지회를 둘수 있다. 일단 지부지회 바뀌면 안 돼요. 지부가 큰 거죠. 그래서 시도에는 지부, 시군구에는 지회 이렇게 약하게 발음하고 지부는 크게 발음하고 시도에는 지부, 시군구에는 지회 두어야 한다도 아주 잘 나와요. 두어야 한다 아니에요. 협회 지부지회는 둘수 있다. 지부지회는 둘수 있다. 자, 지부지회를 설치했습니다. 지부를 설치했으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지회를 설치했으면 등록관청에 신고해라. 다 자리 바뀌면 안 됩니다. 신고라는 단어도 해야 됩니다. 승인 받는다고 내기도 하고 지부는 시도의 지부니까 시도지사에게 시군구의 지회니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거죠. 다 자리 바뀌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여기 각 시도의 지부를 두어야 한다. X. 그다음에 지부를 설치했으면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되죠.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입니다. 그럼 2번도 참잘 나옵니다. 2번도 협회는 총회라는 의결기관이 있는데 그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 총회 뜨면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 총회 뜨면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 지체 없이를 10일도 나왔고 15일도 나왔고 여기를 등록관청이라고도 냈었고 난리가 아닙니다. 자, 총회 뜨면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 협회 이제 설립과 구성 보셨어요. 자, 협회 지도감독. 지도감독은 이쪽과 조금 연결되어 있네요. 같이 걸쳐서 할게요.
자, 협회는 이제 지도 감독은 이제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일단 지도 감독의 내용은 뭐냐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업무에 관한 사항 보고해봐, 자료 제출해봐, 이렇게 명령할 수 있다고 해요. 명령. 감독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감독상 명령. 그리고 직접 공무원을 사무소로 보내서 장부 서류 조사 검사하는 이런 걸 우리 지도 감독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도 감독. 핵심은 여기예요. 핵심은 여기. 오로지 누구만? 국토부 장관만, 오로지 국장만이 협회와 또 지부와 또 지회를 감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업무 보고해봐, 자료 제출해봐, 명령할 수 있고, 직접 공무원을 사무소로 보내서 장부 서류 조사 검사하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약간 여기 지부를 설치했을 땐 시도지사에게 신고했잖아요. 그리고 지회를 설치했을 땐 등록관청에 신고했잖아요. 그런데 감독은 누구만 해요? 국장만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 시도지사가 지부를 감독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 다음에 등록관청이 지부를 지회를 감독한다면 다 틀리는 거 이런 걸잘 공부해 두셔야 돼요. 협회 지부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오로지 국장만 하더라. 감독상 명령, 우리 명자도 하나면 쉬고 명령. 협회가 받는 제재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있는데 통 다섯 가지가 있어요. 협회가 뜨면 무조건 500 과태료가 답인데요. 다섯 가지가 있어요. 운명, 징, 검계라고 외우고. 방금 우리 명자를 외우신 거예요, 명자. 나머지가 곧 계속 나올 거예요. 나올 거고. 다음, 출입하는 공무원은 당연히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상대방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이것만 썩 시험에 내기도 해요. 법에 있는 모든 서식, 어떤 서류, 증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국토부령으로 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국토부령이 정하는 증표라는 건 공무원증 들고 가라. 협회 조사 검사 증명서 이런 걸 들고 오라는 얘기죠. 조사 검사 증명서. 자, 지도 감독 보셨어요. 그래서 위아래 일부 연결해 놨어요. 이게 좀 비교 좀 해보시라고요. 그럼 협회 업무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1, 2, 3, 4, 4개 묶으시는데 이네 가지는 잘 외워지지도 않아요. 어떻게 푸냐면 읽었는데 느낌이 되게 좋아. 그러면 O로 푸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협회는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를 할수 있다. 느낌 어때요? 짠하잖아. 짠하면 O. 부동산 중개제도의 연구 계산에 관한 업무를 할수 있다. 이러면 사실 뭉클하죠. 뭉클하면 오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기획 연수에 관한 업무를 할수 있다. 가슴이 벅차죠. 벅차면 오 회원의 윤리안정 재량과 실천에 관한 업무 눈물이 글썽거리잖아. 그러면 오 전혀 아니라고요. 알았어요. 어쨌든 읽었는데 짠 뭉클 설렘 벅참 눈물 글썽 그러면 읽었는데 오 어차피 여기 없는 건안 내요. 이렇게 시험에 이거 잘 외우지도 않다니까. 그래서 이걸 그냥 그대로 뜨면은 그대로 뜨면 우와, 이렇게 풀줄 알면 돼요. 가장 잘 나온 건 5번이에요. 협회는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현재 협회는 이미 우리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거래정보 사업자로 이미 지정받아서 정보방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말하고. 휴대폰 어플에 보면 직방, 다방 이런 거 있죠. 협회가 운영하는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의 이름은 한방이야, 한방. 이름이 한방입니다. 직방, 다방, 아니고, 한방이 협회가 운영하는 방이고요. 한방. 침도 놔주고, 뭐, 부황도 떠주고 그러진 않아요. 한방입니다, 한방. 그게 바로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예요. 협회가 공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요. 영리, 비영리? 비영리입니다. 비영리. 비영리 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사고구조를 목적으로 합니다. 협회가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이런 업무도 위탁받을 수 있다. 이건 여기서는 외울 필요 없고요. 참고하시고 다음 단원을 공부하십니다. 협회 업무 보셨고, 협회 업무 중에 대표적인 공제 사업을 지금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저 끝에까지가 전부 다 공제 사업이에요. 협회는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해 공제 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공제 사업을 하려면 뭘 정하라? 공제 규정, 그리고 국장 승인. 우리 승인 앞에 항상 두고 국장이라고 그랬죠. 이 중개사법은 승인 앞에는 100% 국장이에요. 우리 바로 전 시간에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장 승인을 얻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운영 규정 국장 승인. 또 여기는 공제 규정 국장 승인. 공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때 역시 국장 승인.
자, 그러면 공제 규정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느냐? 몇 가지만 기억하면 되고요. 기억은 밑줄 안 쳐도 돼요. 공제 계약이라는 것이 협회와 개업공인중개사는 1년에 한 번씩 공제 계약을 하거든요. 공제 가입하는 계약이 있잖아요. 이 공제 계약의 내용도 여기에 담아라 이거야. 이 공제 계약 안에 우리가 개공들이 되는 공제료도 이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공제료는 어떻게 정하느냐, 뭐 이런 거. 여기는 밑줄 칠게요. 회계 기준. 회계 기준은 공제 사업을 손해배상 기금과 복지 기금으로 구분, 이 정도까지만 알면 돼. 손해배상 기금으로 대부분 쓰죠. 쓰지만 이 복지 기금으로도 쓰인다. 복지, 뭐 말이 복지지 뭐 쓰질 않아요, 실제로. 협회 운영비로 많이 사용이 되게 되겠죠. 일종의 보험회사의 개념이니까요. 책임준비금 중요합니다. 예전에 책임준비금 규정 없었을 때, 뭐, 의뢰인이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니까 미안하다고 다 쓰고 없다고 막, 이쑤시고 있고 막 고기 먹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죠. 책임준비금은 매년 적립을 하자.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매년 적립을 하는데, 10%씩 매년 적립하라는 얘기인데, 이 공제료 수입액을 협회 총수입에 이렇게 냈다가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준 적이 있어요. 네, 말도 안 되는 너무 심한 말장난이죠.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라. 자, 공제 규정이 어떤 내용을 담느냐 이런 내용이었고,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이 정도만. 그리고 밑에 이제 4번부터는 다 중요해요. 협회는 공제 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해 별도 회계로 관리를 해야 되겠지.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 전용하고 싶을 땐 국장의 승인, 또 중요하고. 승인 앞에는 항상 국장. 책임준비금 전용할 때 국장 승인 얻어라. 매년도 공제사업의 운용실적, 이 운자로 외웁니다. 운용실적을 공시하라. 협회는 공제사업의 운용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이나 협회부에 공시하고, 공시도 해주고,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도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운용실적 공시 3개월 외우셔야 돼요. 3개월. 이거를 2라고도 냈었고 6이라고도 냈었습니다. 자, 운용실적 공시. 아까 우리 협회가 받는 500과태료가 운명 징검계에 있다고 그랬죠. 그 아까 감독상 명령 이게 바로 운입니다. 운용실적 공시 안에도 500과. 고민할 필요 없어요. 협회가 받는 제재는 무조건 500과만 답이라고. 무조건 500과만. 운용실적 공시 3개월. 공시법 세시건 공부라고 하면 돼. 다시 공시법 세시건 이렇게 공부해도 돼. 그렇게 외워도 돼요.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장 우리 관할 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국장의 요청이 있어야 되겠지. 요청이 들어오면 공제사업의 조사 검사도 할수 있다. 이 검자 도놈이 검 여기 이겁니다. 징검계 500과태료입니다. 금융감독원장 국장 요청받아 조사 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외웁니다. 원장님의 숙제 검사 시작. 원장님의 숙제 검사 이렇게 외워야 돼. 원장님의 숙제 검사. 그다음에 공제 사업의 운영을 똑바로 해라라고 뭐할 수도 있어? 개자도 개. 여기 개선 명령. 개선 명령 넣을 수 있다. 누가?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은 공제 사업의 운영이 적정하지 않습니다. 자산 상황을 불량합니다. 중개사고 피해자, 공제가입자 권익을 해치우리가 있으면 개선 명령할 수 있다. 이렇게 진짜 좀 이따 나올 거예요. 나올 거고. 자, 이렇게 단순 암기 이렇게 쭉쭉쭉 읽고 요요 지나가시면 돼요. 자, 재무건전성 유지. 재무건전성 유지는 뭐냐? 협회는 공제금의 지급 능력을 충분히 갖춰야 됩니다. 경영은 건전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위해 다음에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되는데, 이 재무건전성 기준되는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는데, 이건 중요하고,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고, 이때 지급 여력 비율은 지급 여력 금액을 지급 여력 기준 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한다. 처음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공제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협회는 그 비율을 정해주겠다는 거죠. 비율은 분수로 쓰는 거잖아, 분수. 분수로 쓰는 건데, 우리가 분모에는 보통 기준 들어가죠. 그러니 지급 여력 금액을 지급 여력 기준 금액으로 나눈 걸로 한다, 이 말이죠. 기준이 이제 분모에 들어가는 거죠. 백분율이니까 기준이 100이죠, 100. 100 정해줄 테니 항상 당신들은 100 이상을 유지하라. 이 기준은 누가 정해줄 거고? 국장이 정해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협회가 1년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예를 들어 160억 정도 된다. 그 정도 되거든요.
되면은 항상 당신네들은 50억 이상 유지하라. 예를 들면 그럼 이제 기준 50억 정해지면 항상 50억 이상 유지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직업 여력 비율은 직업 여력 금액을 직업 여력 기준 금액으로 나눈 걸로 하는 거야. 그 기준은 누가 정하고? 국장이 정하고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라 이런 얘기라고. 여기 국토부 장관은 재무감사 기준에 관해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런 문장은 다 중요해요.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뜻은 묻지 않아. 그냥 시험에 그대로 내. 직업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하면 오! 이렇게 풀면 돼요. 다음 4번.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 역시 누가? 국토부 장관은 협회 임원이 뒤에 이제 다음 페이지 세 가지 위반했단 말이에요. 위반해서 공제 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요. 우려가 있으면 그 임원에 대해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위반행위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정할 수 있는데 그 요구할 수 있는 사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렇게 외우십니다. 세 가지 어떻게 외우냐면 개공건전 암기 코드 개공건전 징계 해임 요구 개공건전 징계 해임 요구 개공건전 징계 해임 요구 개공건전 징계 해임 요구 개는요 개선명령 이행안에서 공제규정에 위반했어 건전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않았어 개공건전 징계 해임 요구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 다음 협회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 이 운영위원회도 2013년에 신설되었습니다. 공제사업을 예전에 똑바로 잘안 했나 봐요. 뭐 자세한 내용을 몰라도 한쪽 뭐 뒤로 해먹기도 하고 뭐 그런 일도 좀 있고 했었나 봐요. 자세한 내용을 모릅니다. 그렇게 추정됩니다. 추정되고 이 운영위원회라는 걸 운영 공제사업을 제대로 운영하라 뭐 이런 거죠. 운영하라 해서 2013년에 이걸 신설하게 되는데 운영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느냐? 공제사업을 심의하고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해 공제사업의 심의 감독을 위해 어디에? 이게 중요합니다. 협회 운영위원회 둔다. 협회 두지 어디다 두겠어요? 국토부 이름 틀리죠. 국토부에 두는 게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에 두는 게 아니라 이제 협회 운영위원회 둔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외워요. 운영이 해봐요. 운영이 사람 이름입니다. 운영이. 운영이는 어디 다녀요? 운영이는 협회 다닌다. 운영이는 협회 다니는 직원입니다. 운영이는 협회 다닌다. 이렇게 해요. 운영이는 어디 다녀? 협회 다닙니다. 협회 다니는 직원입니다. 운영이 이렇게 합니다. 공제사업의 심의감독에서 협회 운영위원회에 돈다. 이 운영위원회 위원의 수는 총몇명 이상? 몇명 이내? 19명 이내로 한다. 위원은 협회 임원도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니어도 됩니다. 아직. 협회 임원도 있고 중개업, 법률, 회계, 금융, 보험, 부동산 분야 전문가, 공무원도 있네요, 공무원. 이런 사람을 구성을 하는데, 19명이 들어간다. 운영위는 어디 다닌다? 협회 다니는데, 운영위는 몇 짤? 운영위는 19짤, 이렇게 외웁니다. 운영위는 뭐? 19짤, 19살이라고 외우지 말고, 19짤, 이렇게 외워요, 유치하게. 19짤인데, 왜냐하면 정신연령이 5짤이거든요. 정신연령 5짤, 운영위는 19짤인데. 자, 그러면 운영위원회 19명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일단 좀, 여러분 체크 좀 하실 게 있어요. 여기 기역과 니은을 묶으시고, 저처럼 똑같이 쓰셔야 돼. 기역과 니은은 임기 없음. 임기 없음이라고 적고, 디귿과 니을은 임기 2년 이렇게 씁니다. 임기 2년. 그리고 또, 다른 색깔로 니은과 디귿을 이렇게 묶으셔요. 저처럼. 이렇게 묶으시고요. 저 똑같이 묶으세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은 3분의 1 미만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적습니다. 3분의 1 미만. 밑에 다 적혀 있는 말인데 미리 이렇게 표시하면 좋아요. 자, 그 이유는 국토부 장관이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한 명. 아, 국토부 공무원 한명 들어가는군요. 협회 회장도 들어가고 이두 사람 임기가 따로 없다. 왜냐하면 그 공무원하고 협회장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동안 계속 위원인 거예요. 협회 회장은 협회 안에서 임기가 3년입니다. 3년이니까 임기 끝나고 협회 회장이 바뀌면 그때 바뀌는 거죠. 뭐 바뀌는 거니까 임기가 따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공무원 협회장 임기 없고 나머지는 그래서 2년 이렇게 된 거고
그럼 여기 묶은 사람들. 묶은 사람 협회 회장과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은 협회 관계자들이잖아. 협회 관계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심의 감독이 제대로 들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 공제사업의 심의 감독을 위한 운영위원회니까 협회 관계자들은 3분의 1 미만으로만 구성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외울 수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밀고 있는 사람은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도 국장 승인을 받아 위촉하면 이제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수 있다. 이 정도만 밀고 나머지는 외우지 마시고 이제 밑에 갑니다. 이제 운영위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운영위 하면 사람 이름인데 운영위 하고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남자기도 하고 운영 이름만 들으면 되죠. 그래서 운영이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 해봐요. 다시 운영이란 남자예요, 여자예요? 몰라.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 이걸 외우는 방법이야. 말도 안 되는 어거지예요. 운영위원회는 운영이는 남자예요, 여자야? 몰라.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 그다음 협회 회장. 아까 협회 회장 그리고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이 사람들 아까 니은 디귿. 이 사람들은 전체 위원회 3분의 1 미만으로 구성하라. 좋아.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한 명. 즉 공무원. 그다음 협회 회장. 아하. 이두 사람은 임기 없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 빼고 나머지 위원회 임기는 몇 년? 2년. 뭐 이런 거다 기억해야 되고요. 그다음이 중요합니다. 임기가 제한된 위원은 몇 번만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이렇게 외웁니다. 운영위는 몇 짤? 19짤. 정치인 연령은 5짤. 5짤짜리 한 말이 뭐예요? 엄마도 한 번만 더 할래요. 이거죠. 운영위는 한 번만 더 할래. 이렇게 외웁니다. 다시. 운영위는 한 번만 더 할래. 엄마도 한 번만 더 할래. 이렇게 외웁니다. 운영이는 한 번만 더 할래. 좀 오글거리네요. 자, 운영이는 한 번만 더 할래. 다음 이어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도 있고 부위원장도 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특이한 게 부위원장입니다. 부위원장도 있는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호선이라는 말은 19명이 투표해서 19명에서 선출하는 거예요. 투표용지에 19명 이름이 써 있어요. 동그라미 체크해서 내는 거죠. 냈더니 세상에 뚜껑을 열었더니 전원 다 자기 이름이 동그라미신 거야. 민망하죠. 다시 해줘. 다시 또 전원 다 자기 이름 동그라미. 열받아. 날 새고 투표. 새벽 6시까지. 한 사람이 체력이 또 졸다가 역할을 찍어버린 역할을. 그래서 위원장 투표. 다시 부위원장도 뽑았더니. 위원장이 다른 사람 찍어줄 수가 있어요. 부위원장 투표. 그래서 날 새고 투표. 이렇게 외웁니다. 다시 위원장, 부위원장은 뭐? 날 새고 투표. 날 세고 투표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호선한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이 있을 땐 부위원장이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없는 정책심의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건 부위원장이 없을 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이렇게 표현하죠. 당연히 회의를 할 때는 재적위원회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는 거고 이게 중요하죠.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러는데 이게 치사하게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한다. 이렇게 틀리게 됩니다. 출석 위원. 다음 사무 처리 위한 간사와 서기. 간사 서기는 항상 위원장 수족이라니까요. 그래서 협회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회의는 회의록 누가 쓴대요? 간사가 회의록을 씁니다. 간사가 서기가 아닙니다. 회의록은 간보면서 작성. 다시 뭐? 회의록은 간보면서 작성 이러면 돼요. 그럼 밑에 판례는 뭐냐면 이때 판례는 협회와 개업공인 중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공제 계약을 하잖아요. 이 공제 계약은 내가 하는데 타는 건 의 손해배상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 공제 계약이 적어도 뭐 하려면 유효하려면 공제 계약 체결 당시 공제 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진 않아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공제 사고 발생 여부는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뭐 당연히 이 시험에 나왔던 이것만 나왔어요. 밑에 거는 아직 안 나왔는데 아니 개공이가 장래 공제 사고를 일으킬 의도가 있었다.
마음쓰고 사기치는 게 목적이었어요. 공제 계약을 체결했죠. 근데 나아가 실제 공제 사고를 일으켰잖아요. 협회가 이제 공제가 무효라고 이거 안 준다고 막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랬더니 협회가 뭐냐, 아니 판례가 뭐래? 그랬다고 해서 무효가 될 사고를 볼 수는 없다. 공제 사고를 일으킬 의도가 있다고 해서 이미 사고 발생이 확정된 건 아니지 않냐. 무효가 볼 수는 없다. 자, 그러면 이 공제 계약이 만약에 무효가 된다면 공제금을 안 줘도 되느냐? 이 판례가 세 번째 건데, 그래도 주긴 줘야 된다. 왜냐면, 공제계약은 개공이 하는 거지만 타는 건 의뢰인이 타잖아요. 그러니, 둘이 짜고 사고 친게 아니라면, 당사자는 이런 사정을 모르니까, 당사자가, 둘이 짜고 한게 아니라면, 무효 취소로 당사자에게 대응할 수는 없으니까 주긴 줘야 된다. 그래서 개공의 사기를 이유로 공제계약을 취소, 무효를 했을지라도 당사자가 그 개공의 기망 행위를 알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이 무효 취소로 당사자에 대응할 수 없으니까 주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밑에 있는 건이 정책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비교한 내용이고 정책심의위원회가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잖아요. 뭐 7명 예를 들면 7월 11일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 나머지 위원은 장관 임명 이런 거 되게 중요했잖아요. 중요했었고 여기는 코선 총 19명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여기가 있고. 그리고, 여기 미리 직무 대행은 여기는 부위원장, 여기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이유.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죠. 잘 비교하시면 좋겠어요.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협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